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예요. 어우, 멋져요. 기가 막히다. 그죠? 이 붉은 계열이죠. 제시라고 하는 아이 이름을 가졌고, 제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얘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기는, 예, 강서구 개화동 개화 화훼단지 B동에 위치해 있는, 예,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아, 오늘 만 원빵 가요? 어머, 만 원짤 갑니까? 만 원빵 갑니까? 어, 만 원빵은 네 개에서 이길 때가 먹는 건데, 만 원. 짱 갑니까? 만원짤 갑니다. 어머, 너무 이뻐요. 아따, 사이즈요? 10cm 포트에요. 아유, 이제 안재도 지가 잘하네. 오, 10cm 포트에. 아따, 완성적이네. 아이, 구독자님, 제발. 요렇게, 진한 색상에, 어머, 세상에, 물렀어. 에이, 세상에. 이런 입장이 대번에 이렇게 마른 하엽으로 갈순 없어요. 이런 입장으로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마른 하엽으로 갑니다. 예, 하엽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아가예요. 깜놀이야, 깜놀, 깜놀, 깜놀. 자, 짠짠짠짠. 하,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훌떡 빠져. 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레드마블? 어머 세상에, 얘 레드마블도 만 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래? 얘도 사이즈요? 점점점점점. 예, 이 정도 사이즈. 레드마블 오늘은 만 원대요. 어머 세상에, 돈이나 남기지 왜만 원만 가? 블랙킹 만 원입니다. 오 세상에, 이렇게 블랙 머스탱이 실제로는 만 원보다 훨씬 비싸죠. 예, 블랙 머스탱 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로지립스, 로지립스. 어머 세상에, 야, 너 12,000원이야? 로지립스? 어머 세상에. 로지립스. 구독자님들이 이런 라인을 최고로 좋아하죠. 네, 맞아요. 나도 좋아하는데, 구독자님만 그래? 얘는 실크베일. 아우, 멋져요? 실크베일. 가격은 만 원입니다. 실크베일. 이제 구독자님 이런 거죠. 아니, 어머 세상에. 파랭이, 뭐, 빨갱이만 보다가. 아유,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립스요? 6,000원. 어머, 좋아요? 어머, 돈 4,000원 남네. 만 원빵에서. 아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로즈베이. 오, 이뻐요? 7.5포트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로즈베이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SB 창금. 아따, 15,000원이야. 금인데? 금이 확실히 있는데? 15,000원? 맞아요? 아유, 수다쟁이. SP 창금 15,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머 세상에, 오늘은 행복해요. 아인이 8,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짠짠짠짠짠짠짠. 탁, 카리스마. 짱 멋있네. 아인이 8,000원. 맞습니다. 만 원에서 2,000원 남았어요. 어머 세상에, 얘는. 아따, 레드, 환. 레드 환 맞죠? 진짜 멋있어요. 어머 레드 환, 어머 좀 이렇게, 그죠? 구독자님들 처음 봐요. 에이, 뭘 처음 봐? 지난번에 봤지. 레드 환, 진짜 멋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멋지죠? 가격 2만 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파인로즈가 가격 많이 내린 거예요. 이 정도가 작년 이맘때 한 4만 원그 정도 했었어요. 파인로즈 가격 2만 원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가지고, 블루 와이번. 오! 또 블루 와이번. 가격 2만 원 맞습니다. 어머, 괜찮네. 그죠? 대단히 멋집니다. 여기 오늘 만원빵 갑니다. 만 원의 행복이요? 어머, 좋아라. 어머 세상에, 구경만 해도 벌써 신나요? 어머, 얘네 이름이 뭐래? 그쵸? 작년에 그냥 그렇게 멋지더만,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얘요. 레드벨. 어머, 12,000원. 어머, 이봐. 레드벨이 본연의 색깔이 나왔죠? 아따, 레드벨 12,000원. 괜찮았어요? 어머, 끝내줘요? 예. 제가 대품을 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라탐쳐라. 야가 5만원? 어머, 세상에. 그쵸? 라탐쳐라. 가격 5만원. 라탐철화는 평균적으로 일자가, 철화가 거의 없어요. 아우, 네 주거리, 네 주거리, 어떻게 다 휘고, 갈라지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노마드.
제가 노마드 이게 18,000원이다 그랬더니 그 어느 사장님이 저한테 아니 그거 가격 잘못된 거 아니야 확인해봐 이랬어요. 왜? 이 정도가 현재 유통하는 가격이 4만원 5만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노마드 가격은 18,000원 괜찮았어요? 어머 나 진짜 멋있다. 환상이네. 둥근잎빛이 우리 돼. 이 정도로 멋진 수영을 가지게 키우려면 몇 년이요? 몇 년이요? 어머 그래 6년에서 7년? 네 맞습니다. 둥근잎빛이 우리 돼. 어머 배송을 어떻게 해. 나 이거 못 사 포장. 아, 나 칭찬받았어요 오늘. 왜? 어머 어느 구독자님이 손톱 하나 안 다치고 배송 잘 와서 고맙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유 둥근잎빛이 우리 돼. 가격 5만원. 자 그 다음에 몬스톤 6,000원 아따 아우 칭찬은 어떡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저기 다남고래 몬스톤 6,000원 괜찮았죠? 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만원 빵 갑니다. 만원 빵 얘요 서시 가격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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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만원이에요. 어머 제가 볼 때 그 샴페인 교배종 같아요. 서시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서시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까 로즈베이 봤죠? 어머 이렇게 군생 진짜 멋있네. 아 얘는 군생 아니에요? 얘가 군생이잖아요. 로즈베이. 또 그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구독자님이 만원 그래 만원? 아유 잠시 기다려보세요. 여기는 그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그 부모님서부터 다육이를 하셨기 때문에 젊으신 사장님이셔도 어마무시하게 아시는 지식 컨텐츠가 많아요. 이렇게 농사를 다 진답니다. 종자가 들어와서 뿌리가 내려서 출하를 한다는 뜻이고 테라클론. 어머 세상에 가격 6만원이야? 어머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물어볼게요. 왜? 아유 테라클론 6만원짜리 자 잠시만요. 이 정도 제가 이 다른 상품이에요. 크기가 이 정도만 한 테라클론이 5-6만원대 해요. 이거는 그럼 얼마 걷어? 테라클론 6만원이요? 어머 이거를 메인으로 했어야 되나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세상에 테라클론 가격은 6만원. 야는 또 더 멋있네. 아따 진짜 테라클론 6만원 괜찮죠? 어머 세상에 그래 또 야도 멋있네. 야는 더 멋있어. 어머 지가 다 사게 생겼어요. 에휴 안 사지 짬짬짬짬짬. 자 테라클론 6만원 괜찮았어요? 사고 싶죠? 언제 사요? 아유 무슨 애기들한테 그래 엄마 다육이 사드릴까요? 됐지? 계좌 이체해라.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거 살게. 아유, 자. 어머, 나 이거 뭐, 아따, 이거 뭐예요? 원종 엠보. 음에 멋있어요? 어따. 아유, 붉다 못해서 어떡해요? 막, 꽃자주빛이 돌러. 어유 세상에. 원종 엠보 가격 5만원. 진짜 포스나네. 이게, 그니까 농사예요. 종자가 들어와서 뿌리가 다 내려서 이제 뿌리 짜자잔짠. 어머 세상에 짠짠짠짠짠. 아따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이런 종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좋은 모주를 1년에 몇 번 사요. 생일날 명절날 두 번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결혼기념일날은 가위바위보 하는데 저희는 애기 아빠가 아유 그래 다육이 사라 양보합니다. 요즘 그죠? 예, 끌리양 끌리양. 또 5만원. 그래서 지금 계좌이체 했지요? 애들이 안 했어? 어우 얘들아 또 엄마 돈 줄 생 돈 그냥 계좌이체 해 귀찮게. 끌리양 5만원. 예 그래서 저희 우리 며느님께 그래서 아들님 우리 아들님이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아드님 어머 명절 때 오지 마라. 예. 여행 가려고 싶은데 벌써 명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와도 된다.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렴. 야생마리아 5만원. 예. 미리 선수 쳐서 그랬어요. 자. 아따. 야, 아따. 야생마리아 아주 그냥 카리스마 뿡뿡 넘치네. 가격 5만원이요? 아, 세상에. 야생마리아. 어머, 요즘엔 마리아, 유럽마리아, 야생마리아 막 대단히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 하나 더 가요. 어머 야는 또 이하요 아도니스 가격 8만원이요. 잠시만요 하나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야, 멋있네. 아도니스 가격 8만원. 꿈에 멋있네. 아따, 얘도 이슬 먹었나? 그쵸? 새벽 이슬. 자, 구독자님께 마무리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내가 오모 다남권은 며칠 만에 물이 들었다는데, 9시, 10시 사이에 이 이슬 같은 분무를 한번 하시면 물이 생각보다 빨리 듭니다. 오늘의 다남다육 태학에서 정보 드렸어요. 여기는, 예, 강서구 개화동 개화화해단지 안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구경하고 명절 때 놀러 오세요. 왜냐하면 문을 다 연답니다.